먹을래요? 크루아상 드세요, 크루아상. 저 여기 그냥 저한테 와주시면 안 돼요? 아, 1번이 더 고민되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살짝 이쪽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야, 우리 네 명이니까 좀 북적북적하네. 중민아, 근데 아까 그 네 명까지는 원치 않는다 하셨어. 와. 준민 원하는 게 있어? 준민아, 발 하나 좋아해? 여기 그냥 네 자리야. 우린 하나야. 나 우린 하자 하나잖아. 이거지, 이거지. 준민아, 또 이간질하지 마. 너 지금 애물단지, 애물단지. 미션인가요? 오, 미션, 미션.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각자의 개성을 살린 쇼폼을 완성하라. 야, 도깨비? 도깨비 어려운데? 왜 도깨비죠, 근데? 도깨비가 저희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키워드. 아, 그렇군요. 도깨비? 도깨비 어려운데? 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형은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는 영 프린스, 빛보다 빠른 손기술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도둑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기력이잖아. 네. 연기력을 내가 보기 위해 게임 하나를 준비를 했어. 바로 라이어 게임. 그럼 너희들끼리 좀 거짓말 치고 이런 것들 다 좀 잘 해보겠네? 저희끼리 완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우부터 최근에 한 거짓말 하나. 아니,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큰 그림. 자, 이제는 진짜 연기야.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야. 자, 준비됐나요? 네. 현우, 라이어 준비됐나요? 네. 근데 현우 처음부터 라이어면 모르겠네, 아무것도. 진실이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포커페이스 싹 들어갑니다. 딱 생각해놔. 오케이, 시작! 이건 종류가 많아요. 오! 오! Easy. 이건 제 이미지에 약간 다채로운 색이지만 초록색이 좀 강함. 아, 준민이 살짝 뭐가 이상한데? 준민이? 준민이? 준민 조심히 봐. 준민이 자꾸 왜 저한테 보여줄래요? 준민 조심히 봐. 앞에 봐야 되잖아. 오케이. 모른다. 이거 어떻게 꽈서 설명을 해야 될지. 아하,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진짜? 맞나? 저는 이곳에 모래가 무조건 있다고 봐. 오케이. 이건 그냥 둘 중에 한 명 맞나? 아니, 근데 나 처음에 그냥 준민이 형인 줄 알았거든? 근데 갑자기 너가 얘기하고 나서 둘 같아, 갑자기. 왜, 둘? 아, 그럼 한 바퀴만 더. 그러면은, 좀. 한 바퀴만 더. 여기선 할 게 많아요. 오,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할 게 많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이것처럼 미끄럽습니다. 수민이 행동을 한번 보여줘볼까요? 행동이요? 행동을 한번 보여줘볼까요? 행동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학교에 있었어요. 아, 오케이. 자,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지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도깨비의 기운을 받아서 이 친구 연기 내가 가르쳐도 되겠다. 진식이 빨리 정해졌나요? 네, 정해졌어. 너 해도 돼. 이렇게. 너 해도 돼.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맨 마지막 확신해서 두 표고 수민이가 두 표예요. 아니야, 잘 생각해. 진짜 마지막에 잘 생각해. 바꿀 거야? 잘 생각해. 마지막 3위라면 지목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학교에 있었어요. 마지막 3위라면 지목합니다. 3, 오케이, 오케이. 2, 1. 나 어떻게든 보내려고 이거. 우리 라이어로 지목된 수민이 카메라에 한번 본인이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라이어였습니다. 아직. 아직. 아, 맞네.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수민이. 도깨비의 기운이 보인다 보여. 아. 뭐야. 3, 아. 2, 1. 뭐예요? 미끄럼틀. 자, 정답 보여주세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모니터였습니다. 우리 오늘 갔잖아. 더 디테일한 게 아니었던 거야? 한 끗 차이. 파랑. 좋아. 원래 블랙 앤 레드. 야, 이 뭐야? 좀 신기한데? 아이. 진짜 극강 아이예요. 여기도 극강 아이. 네. 아이 저만 이군요. 사실 저도 이긴 한데 이 낯가림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티 안 내고 손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안 어색한 척 하면서 계속 텐션을 올리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죠. 사실 조금 생각해온 게 있어요. 짧은 비디오. 결국 쇼비디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짧은 비디오는 그 안에 많은 내용과 그러니까 정말 말하면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네. 이걸 다 담아내야 돼요. 다 담아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라고 해요. 그 딱 내렸을 때 1초에서 3초 그 3초를 시청자를 몇 명을 잡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달라져요. 아, 이 팀 잘 왔어. 제 마인드가 뭐야? 기 무조건 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게임을 한호흡 챌린지라고. 아, 한호흡 챌린지. 아, 너무 부끄럽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시범을 좀. 우리 하나가 사라졌어. 우리 하나가 진짜 너무 사라졌네. 우리 하나가 어디 갔는지 진짜 모르겠어. 하나 1번을 뽑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를 유연성이 깨울... 와, 이걸 한 번도 아직 말할 수 있어? 처음엔 어쨌든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1번이야? 1번. 좋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게 하고. 어? 아니 뭐야? 아, 뭐해? 아니. 괜찮아. 안 괜찮아. 한 번입니다. 어저티비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저티비 저저티비 안무티비 안무티비 내저티비 우짤레미 저짤레미 크크루 핑군 지원 어찌 백킹 버저 예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랑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저티비지 아골루즈 어쩔 아무랑 까비 이건 진짜 아쉽다. 자 아니 얘는 할 것 같아. 자 제대로 보여주시죠. 메인 래퍼 2번입니다. 부질없다 건들 틀려먹은 타입보다 네 빈수레를 굴러 요란하다 그래 래퍼는 다를 거야 경쾌한 멜로디와 위트 있는 가사들로 진정한 멋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들 ATG의 멋은요 이게 바로 멋인기라 아따 고마이라 너희들의 멋 알고 하나 부질없다 건들 거틀려 먹은 타입 부단히 빈수레를 굴려 요란하다 그래 꼬사 지친 눈썹을 좀 더 찌푸려 버딘 산은 90도 바지를 좀 더 내려 발걸음은 나 덤디리 덤덤 우리 뜨겁게 살아라는 노래입니다 선배님들처럼 아! 야, 이거 너무 와 야 너무 어렵다 나 얼굴 진짜 빨개졌어 와 아쉽다 일단 이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트 눌렀어? 안 눌렀어? 4년! 왜 이런 느낌이야?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완벽해, 완벽해. 완전 강력하게 길을 잡자. 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댄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아이돌 분들을 쇼비디오 감독으로 현재도 활동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을 거고 제목이 있어요. 제목.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5초만 멈춰봐. 도깨비들 홍보하고 있잖아. 라는 제목. 여러분 다들 5초 멈추세요. 여러분 다들 5초 멈추세요. 그러면 일단 트랜지션을 하려면 네. 저희가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소품이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소품. 네, 소품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 자, 그러면 스튜디오 전체에 숨겨진 소품을 찾아라. 갔다 오시죠! 네! 렛츠고! 잘하겠습니다. 꼭 다 찾아오셔야 돼요. 네. 네. 아니면 저희 영상 퀄리티 떨어집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찾아오세요! 네! 야, 본 적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니? 근데 숨겨져 있으니까 뭔가... 오, 이거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있을까? 이 우산이 아닌 것 같아. 그런가? 아, 귀엽긴 하네. 이것도 우산이잖아. 아, 너무 귀여워.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뭔가 더... 좀 클 것 같아, 네. 우산이. 갔다 오세요! 도깨비 방망이. 나랑 헌터 저쪽으로 가볼게. 그래요, 네. 제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갔던. 도깨비 방망이? 오,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숨겨놓을 법한 곳이야. 맞아요. 아무도 없어서. 여긴가? 어? 찾았어? 찾았어? 아, 찾았다. 와, 뭐야? 컴패티 풍선. 오, 맞아요. 오이! 자, 한번 도깨비 방망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도깨비 방망이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깨비 방망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꼼꼼히 숨겨왔군. 이쪽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희망을 잃지 마요, 헌터 씨.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어, 이거 뭐야? 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은색, 은색. 은색. 오, 좋아, 좋아. 나이스. 와! 오! 와, 야, 너무 어려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이러면 뭔가 나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민재 찾았어요? 아니요. 뭐 찾고 있어요, 뭐? 방망이랑 우산이요. 방망이랑 우산이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아, 설마. 아! 와! 나이스! 찾았다! 도깨비 방망이야? 와, 진짜 방망이에요? 아이! 뭐야! 여기는 뭐야! 아니, 뭐야! 아까 여기 누가 앉았죠? 제가 앉았습니다. 아, 여기 가까운 데 있었어. 아, 몰랐어. 아, 우산이 진짜 어렵다. 없어. 까비. 나 봤을 때 이쪽 어딘가 있지 않을까? 오, 여기다 우산. 찾았어! 뭐야? 찾았어? 우산 여기 있었어. 찾았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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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딱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아, 뭐야. 와. 네, 와, 저희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쇼폼을 좀 많이 봤잖아, 이 친구들이. 네. 어, 수민이 어떤 컨디션이 뭐? 제가 또 학교가 뮤지컬 연극단입니다. 오! 그래서 꽁트 같은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오, 그럼 오늘 발성이 완전 남다르겠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어. 네. 효도는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저도 약간 상황극 같은 거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저도 약간 꽁트? 20년 후의 삶 어떤지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살짝 판타지를 넣어. 네, 약간 너가 창작을 거. 해서? 네, 그죠. 오, 살짝 드라마타이즈나 이제 영화 같은 거에 뭔가 네네. 뭔가 욕심이 좀 있네. 오, 이 상황극을 찍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단 자신감이야. 아, 네. 눈빛. 이 유저들이 손가락질하는 엄지 손가락을 멈출 수 있는 그 눈빛이 있어야 돼. 네. 우리 형 말할 때 보면은 되게 쨔랑쨔랑하잖아. 네. 너희들도 한번 해봐. 자, 아. 진식이. 맞아.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아니 지식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우 한번 보여줘.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최현우입니다. 이봐요 이봐. 최현우입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까부터 너희들이 계속 수군댔잖아. 도깨비를 어떻게 녹이지? 도깨비를 어떻게 녹이지? 이번 주제는 초능력 학교야. 초능력 학교야. 나는 이제 초능력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학생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초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 내용이 될 거고 대본은 촬영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 아,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저희 그러면 일단은 순서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네. 저희가 변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네. 한 명이 예를 들어 선태 씨가 네. 세은 씨로 변신하는 약간 그런 건데 그걸 순서를 정해야 돼요.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민지 형 헌터 저순으로 해서 키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 근데 키는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왜냐면 키도 맞출 거예요. 아 네. 진짜요? 그래 나 1번 좋아. 맞아요. 민지 형이 딱 처음에 1번이요? 1번을 집중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2번 누가 할까요?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세은이가 2번 하는 걸로? 아니 저 그럼 제가 3번 해야죠. 그럼 제가 3번 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2번 하고 네. 제일 잘생긴 한 번 3번. 1, 2, 3. 네. 네. 아니죠 제가 4죠. 오! 점점 잘생겨지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어때요? 너 이 모션이 모션이 진짜 중요해요. 대구에서 이제 이걸 찍고 싶어가지고 인천까지 올라와서 말 타는 걸 배웠어요. 아 진짜? 그 3초 찍는 걸 그만큼 영상이 진심이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네. 한번 장소를 한번 찾아들어갈까요? 네. 네. 좋아요. 어디서 찍어야 멋있을지.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누구부터 장소 정해볼까요? 아, 이게 사람마다. 그쵸, 그쵸.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가야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1번. 우리 민재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무조건 멋있어야 되는데, 장소. 네. 아, 근데 잘생기게 찍어주신다는 게 너무 난 마음에 와닿았어. 잘생기게 나오는 거 중요한데. 저는 꼭 잘생기게 나오고 싶습니다. 잘생긴 곳에서 하고 싶은데. 잘생긴 곳? 네. 그럼 하기 어렵겠는데요. 근데 잘생겼다기에 방망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선택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풍선을 제가 던져드릴게요. 저희가 방망이를 받고 나서 풍선을 터트려야 되잖아요. 한 명은 풍선을 던져주고 한 명은 이거를 뒤에서 싹 뿌려줘야 돼요. 아~ 잘 뿌려야 되는데. 풍선을 이거 지금 어떻게 뿌려야 되나요? 풍선 어떻게 던져요? 풍선은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버리고 잠깐. 자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모션 한번 해주세요. 자 3, 2, 1 샤 그럼 뿌려졌죠? 그러고 나서 얘를 뒤로 던져요. 그리고 바로 주고 그리고 터트려 팍! 네! 와 그거 네. 와 이거 어렵다. 타이밍 잘, 맞춰, 잘 맞춰야 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알겠죠? 자 화이팅! 화이팅! 갈게요. 자 아 제가 나 긴장되는데. 자 카메라 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경우 저희가 이걸 주워서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미안하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원래 진짜 한 번 성공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고생하지 않으면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아, 뿌듯함이 없다. 아, 뿌듯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와, 그건 맞아요. 그죠? 진짜요, 맞아요. 네. 풍선을 터뜨리면서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 볼펜으로 터뜨리는 걸 까먹고 볼펜을 이제 제 주머니에 두고 그냥 손으로 찌른 거예요. 근데 풍선이 안 터져가지고 아쉽다 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떨어지는 타이밍이랑 지나가는 타이밍이랑 그 짜는 게 너무 완벽하게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잘해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비법인데.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오. 3, 2, 1. 아! 도깨비 초능력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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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제가 한 신이다. 예, 한 신이에요. 오, 그건 최소 A급 초능력인데? 너는 D-. 야, 자, 다음! 아,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본 분들 중에 제일 대단해 보였습니다. 경악하면서 봤습니다, 그냥. 이건 신의 경지다. 그 누구도 넘볼 자리가 아니다 하고 그냥 네,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이게 일이니까, 이게 맨날 이러고 사니까. 오. 해볼까, 준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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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대사는 제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이거거든요.
3, 2, 1. 선생님, 제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한 커트 더 딸게요. 네. 순간이동입니다.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나가면 네.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와. 가볼까요? 4, 2, 1. 선생님, 제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오케이, 이게 A컷이에요. 선생님, 제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선생님, 제 초능력은 순간이동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말하는 발음이랑 그런 딕션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약간 굴레에 빠질 뻔했지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수민이죠. 어느 얼굴을 좋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자신감. 그게 무슨 공중 부양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도 살짝 이렇게 한번 봐주면은 조금 영상 예쁘게 나오거든요. 네. 아, 저기 뭐 공중 부양이 5cm 떴는데? 뭐 공중 부양이야? 오케이, 좋아요. 너 애드립 한다. 애드립. 우리 다음 누구죠? 접니다. 자, 나가보자. 3, 2, 1. 저부터 할게요. 전 공중부양이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 얘 현우도 원커트다. 다른 멤버들보다 제가 목소리 톤을 잘 조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겠습니다. 오, 연기 잘해. 오, 연기 잘해. 아, 우리 팀 잘 만났네. 안 돼, 이러다 내가 못하면 이제. 자, 마지막 피날레. 얼굴은 진짜 배우잖아요. 저게 연기까지 잘하면 사기지. 4, 3, 2, 1. 오야, 그건 에스케프촌을 해서 나이 뻥 이 친구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야, 그 S급 초능력이잖아. 와, 대사에 근처 나갔어. 야, 그 S급 초능력이잖아. 야, 그 S급. 우린 그걸 점프라고 부르고 했지.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알고. 진식이 대사가 제일 정네 또. 아, 다행. 사실 못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백동욱이 더 못해. 자기가 조금 절었는데 혀 풀고 다시 투입하는 거는 이 친구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유. 여기 맞추고. 롤. 3, 2, 1. 우린 그걸 점프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오케이, 좋아요. 저는 진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식이가 맨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진식이만의 그 매력들이 나오고 진식이가 웃을 때 건치여가지고 자기 초능력을 알려줄 때 그 건치로 나오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가지고 오늘을 원픽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제 거를 먼저 다 딸게요, 여기서.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명 한 명씩 코칭을 해드릴게요. 좋죠. 네. 저도 사실 항상 집에서 혼자 찍거든요. 저도 긴장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면은 한번 외쳐주세요. 롤, 3, 2, 1. 야, 잠깐만! 멈춰봐! 야, 멈춰봐! 됐어요. 원테이크예요. 원테이크고 그 다음 거. 아니, 180도 달라졌어요. 네, 다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그 박진영 님께서 평소에 말했을 때는 되게 조곤조곤하게 말하시는데 딱 카메라 롤만 들어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롤 잡고 한 분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건 쇼핑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럼 이제 래퍼스럽게. 네. 아, 잠시만 멈춰봐요. 요. 에이 요. 카메라를 3, 2, 1. 에이 요. 아직 안 내렸죠? 아직 안 내렸죠? 제 얼굴 보고 내린 거 아니죠?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해봐요. 더. 어렵네. 하하하. 자신감 있게. 기 잡아야죠. 3, 2, 1. 에이! 잠깐만! 내 얼굴 보고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나 내리면 진영이 형한테 혼나. 좋아요!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딱 연기를 처음에 어색하게 한 테이크를 끝냈는데 그 다음에 그냥 괜찮아 그냥 막 해도 돼 이렇게 하셔서 더 긴장 풀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갈 거예요. 귀엽게! 원래 본인 그대로만 해주세요. 아, 네. 3, 2, 1. 친구들 잠깐만 멈춰봐. 내리지 마. 어이씨. 귀엽네. 너무 귀여운데? 이희가 촬영할 때 되게 귀여운 파트를 맡았는데 완전 찰떡 소화를 해가지고 약간 귀엽게 하는 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살짝 오글거리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 이거 보통 어떤 성격이죠? 내성적. 네네. 그러면은 그냥 얼굴 표현만 해요. 잠깐만. 이렇게 빌어봐. 제가 넘길게요. 네네. 그리고 목소리로 내가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안 내리면 안 될까? 오. 좋다. 오케이, 좋죠. 맞춤형으로. 자, 카메라 롤. 3, 2, 1.
이거 안 돼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진짜 느낌 좋았어 여기 옆에서 볼 땐 3, 2, 1 좋아요 제가 막 그런 연기를 잘 못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했습니다 목소리만 잡을 거예요. 아 네. 내가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우리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 아 네. 아 그래 정훈이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3, 2, 1. 어? 다시 한번 말해줘. 아 내가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좋아요. 아.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찍었으니까 우리 이제 하이볼 찍으러 네. 가야죠. 네. 저희가 아까 민재님 영상 찍었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돼요. 아~ 진짜 디테일 대박이다. 구도를 잡아볼까요? 이쪽으로 뛸 거예요? 네, 마지막 어디서 끝났냐? 구도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쓰셨었는데 아무래도 트랜지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셔가지고 앵글 각도라든지 아니면 타이밍 이때 액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딱 디테일 있게 정해주시니까 앞으로 저희도 뭔가 쇼핑 촬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맞추고 좀 호흡을 만들어 놓고 촬영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 롤 3, 2, 1 오케이 한번 더 저희가 풍선이 네. 예, 두 개가 마지막이거든요. 어 기회가 얼마 없군. 와. 기회가 두 번 있어요. 와, 네. 아 이번에 끝났습니다 진짜. 카메라 롤 3, 2, 1 자, 갈게요.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네. 3, 2, 1 와, 와우! 됐다! 저는 좀 겁이 많거든요. 근데 풍선 터뜨리는 걸 했어야 됐는데 풍선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개 터뜨릴 때까지 제가 다 놀라서 눈을 깜빡거려가지고 풍선 터뜨리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멋있게 찍어서 걱정됐지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누구죠? 저입니다. 렛츠고 어디로 갈까요? 뭐 잘 되고 있나요? 응 잘 되고 있는데 아, 잘 되고 있어요? 소음에 되게 매너가 없으시네요. 하이퍼유 외치고 바로 주시면 돼요. 원테이크? 네. 아 잠깐만 갑니다. 자 카메라로 매너가 없으시네요. 죄송해요. 저희는 육성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 네. 그런 김에 우리 이거 작가 좀 쓸게. 저희 필요 없죠? 네, 네, 네 끝났습니다. 쓰세요. 네, 마음껏 쓰세요. 아, 그럼 이것도. 아니면 되었어야 돼. 아니, 이것도 잠깐만 빌려줘. 도국 씨? 네, 네. 어디로 가고 계시죠? 저희... 광장 내 거? 아니, 뭐... 아, 네. 네. 자, 이게 이제 나이로 이겼습니다. 전 22살이고 형들은 이제 27이고 하다 보니까 말 들어야죠. 아, 네, 없어요. 그래서 나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꼰대예요, 꼰대. 가보겠습니다. 3, 2, 1. 하이포유. 아이, 잠깐만. 얘들아. 야, 잠깐만, 멈춰봐. 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광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와, 여기 뭐야? 오, 와,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우리만 아는 걸. 아, 비밀 장소, 비밀 장소. 이런 데가 있었어? 야, 여기서 하면 대박이겠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카메라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자, 카메라 롤. 3, 2, 1. 다 이제 온통 흑백인 부분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새까만 배경에서 후레쉬로 딱 헌터를 찍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게 담긴 거예요. 장소랑 컨셉이 제가 탐이 날 정도로 저도 제 거 되게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헌터 거 보자마자 이건 내가 여기서 했었어도 진짜 멋있었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헌터가 찍었던 것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헌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해볼게요. 자 카메라 롤 3, 2, 1 와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요. 아 네. 오! 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오 장난한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돌아왔어. 3, 2, 1
와! 됐어요? 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요? 좋아요, 완벽, 완벽. 나이스! 진짜 잘 찍는다. 우선 어떻게 이렇게 착 피시지? 좋습니다. 대형만 그냥 대충 한번 쳐볼까요? 아, 네. 네, 대형만 일단. We like it like 후로 하자. We like it like who and we play like this the what they like the 이 하면 아, 오케이 최고 고난이도다. 되게 수많은 아이돌 분들을 촬영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시도해보지 못했던 춤이었던 것 같아요. 찍고 싶고 편집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끊고 뒤에서 여기서 이어받고 오케이. 다 짰어. 자, 3, 2, 1. 아, 욕심난다. 아, 욕심난다. 오랜만에. 한 여섯 번 더 해야 돼요, 춤을. 좋아요. 다 했어요. 저는 저희를 위해 욕심 내주시면서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 그 막 돌리고 그런 것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방망이 다시 뺏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총 떼매고 뺏어오겠습니다. 예찬아, 예찬아. 나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해. 오케이, 마지막 건, 마지막 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쌀국수! 아이씨, 이거 뭐야? 도깨비 집에 온 걸 환영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다 잘랐고 네. 저희 진짜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화이팅! 화이팅! 갈게요. 3, 2, 1. 됐다. 확인해볼까요? 아, 이거 어떡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이거 다시 할 수 없어.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